안녕하십니까. 스바 천기도 천일본문 제 133회차 석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지장불공 기도에 지장보살님께 약속을 드리는 탄백의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법회집 481페이지 다시 지장불공 기도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말 지장불공 기도로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첫 번째 시간. 지장보살님을 초청하기 위해 찬탄을 하는 거불, 또 바쁘셔도 꼭 참여하시어서 공양을 드시고 법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보소청 진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저는 먼저 지장보살님을 초빙하기 위해서, 일단 법문을 듣기 위해서 초빙하는 것이죠. 음식 대접하고 지장보살님과 권속 들을 찬탄하는 거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침을 주시옵는 거룩하신 지장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남방에서 육도윤회 중생들을 이끄시는 거룩하신 지장 보살님의 가르침이 따릅니다. 지옥세계 모든 중생 구하 신은 거룩하신 태원 본존 지장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이 부분은 지장 보살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요. 저희들에게 공양을 받으시고 법문을 해주십사 부탁을 올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훌륭하시다고 찬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 들어 올린다라고 해서 들어 올릴 것자를 써서 거불이라라고 하는 건데요. 남우유명교주 지장보살이다. 어두움을 거룩하게 밝히신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른다는 것인데요. 무명의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지혜 밝음을 주시는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뜻이고요. 남은 남방화주 지장보살은 남방에서 지옥아귀 축생 인수라천의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이끄시는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는 것이고요. 남우 대원본전 지장보살은요, 지옥 중생이 하나라도 있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훌륭한 서원을 세우신 대원본전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라고 다짐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다소 바쁘시더라도 꼭 법회에 오셔서 공양을 드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반드시 그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하고 간곡하게 의지를 밝히는 보소청 진언이지요. 보소청지는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니 다타하다야 나무보보제리 가리다
다타하이다야 나무보보제니가 다니다타하이다야 중생의 배품 주는 지장 보살님이시여 틈을 내어 인도해 주시오이면 반드시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흔히들 보소청 진원 하면은요, 클보자잖아요, 클보자. 그러니까 커다란 소청이다라고 해서 각자 자기들의 소원성취를 크게 들어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어떤 스님 뭐 그래서 소원이 크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니까 그럼 보소청 진원 많이 해라 이랬다는 분도 있는데 참이뭐 답답한 거 이루 말할 수 없죠. 아무리 바쁘셔도 법회에 꼭 참여하셔서 공양도 드시고 좋은 법문도 해주십사 하는 그 소청, 그 소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진원이죠. 그래서 나무보보제리가 아리다리다 다다야는요, 틈을 내어서 인도해 주시오면 반드시 지장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하고서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요, 기신론에서 우리의 불교의 구경 목표는요, 이일절고 득구 경락이라 했어요. 모든 고통을 버리고 구경의 낙을 얻는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모든 고통을 다 버리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낙을 얻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표인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친 그런 지장보살을 초청을 해서 영원한 낙을 얻는 방법을 바로 배우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지장보살님을 초청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고요.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봉 제 13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